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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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성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. 영남심. 그런 패매가 많이 왔었어요. 질투가 심한 남자들은 왜 때문인가요?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져요. 첫 번째로 질투가 심한 남자들의 대부분은 전 여자친구한테 한번 크게 데인 적이 있어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. 과거에 상처를 받았기에 이게 또 되풀이 될까봐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, 그리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경험에서 우러나온 망상 때문에 의심이 정말 매우 매리 많아지는 거예요. 혹은 두 번째로 여자친구가 너무 예쁘기 때문에 질투가 심한 거예요. 사실 여자친구가 못생겼으면 질투도 안 해요. 물론 여자친구 못생겼다는 남자는 없겠지만 다른 남성이 아예 여자친구 외모 보고 너무 이뻐서 접근할까봐, 번호라도 물어볼까봐, 물론 여자친구랑 그 남자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. 왜? 여자친구를 믿으니까. 근데 다른 남자가 내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가진다던가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. 물론 그 남자를 탓할 건 아니에요. 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. 근데 남자는 그게 짜증나는 거예요. 다른 남자가 내 여자친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. 연애를 하면서 질투를 하는 것은 좋아하기 때문에,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지 오히려 여자친구를 쪼기 위해, 싸우고 싶기 때문에가 아니에요.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질투가 집착이 되어서는 안 돼요. 남자 혼자 소갈이 하게 되고 여자는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 크게 상처를 받아요. 상상이 망상이 되고 망상이 질투를 집착으로 만들어요. 남성분들 질투나 돼 집착은 하지 마세요. 물론 그게 정말 매우 베리 어려운 일이겠지만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연애는 절대 오래 못 가요. 여성분들은 남자의 질투를 조금은 이해해주세요.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거니까.